저는 저 앞에 보살님이 말씀하신 거랑 많이 비슷한데요. 저희 남편을 같이 모시기를 원하는데 제가 마음에 많이 받은 상처가 있어갖고 그거를 어떻게 열고 모셔야 되는지 안 모셔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내가 모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너희는 고쳐지지 않는다. 무조건 예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기로 내가 결정을 딱 해야 돼. 모시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이혼을 해도 할 거를 각오를 해버려. 그둘 중에 내가 예의하고 살겠냐, 이혼을 하는 게 낫겠냐, 이렇게 딱 결정. 어머니를 모시냐, 안 모시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시면 예의하고 살아야 돼. 안 모시려면 이혼을 각오해야 돼. 왜? 남편은 엄마의 자식이잖아, 그지? 자기는 모셔야 돼. 엄마가 지금 병들어 누르고 있는데 모셔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 남편이 엄마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엄마하고 남편하고 딴 사람이지만 남편은 엄마하고 자기를 구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남자를 내가 버리든지, 그 남자를 취하려면 어머니까지 붙여서 취하든지. 저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남편 뜻을 안 따르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할 것 같아서. 뭐 후회를 하는 거, 그러니까 과보지. 그 이혼할 각오를 해버리면 그 정도 후회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혼할 각오를 해버렸는데 뭐 그거 뭐남 할머니 죽었다고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도 병원에 가면 할머니 죽는 사람 천지. 남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이혼을 해버렸는데 그게 뭐 걱정이야. 어이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결혼해서 살려면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되고, 그렇게 마음을 못 내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고, 애를 낳으려면 마음을 이렇게 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려면 안 내는 게 낫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두 가지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싶어서 많이 먹었으면 내일 아침에 속 쓰릴 걸 각오해야 되잖아. 술도 많이 먹고 속도 안 쓰리고. 술집에 가서 실컷 술 먹고 놀고 돈은 안 내고, 이런 걸 자꾸 원한다니까. 많이 먹었으면 돈을 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안 먹어야 되고. 그걸 뭐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그건 본인 식성대로 하라는 거예요. 스님의 얘기는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모순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워지니까. 어머니 모시려면 어머니를 고치려고 하지 마. 남편하고 어머니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마라. 그걸 한 세트로 붙여서 같이 해야 돼. 그거 도저히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이혼할 각오를 하고 거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뭐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는 거, 그건 각오를 해야지 뭐. 온갖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는 각오를 해야지. 근데 어떻게 부모를 안 모셔놓고, 며느리가 부모를 안 모셔놓고 부모 돌아가시는데 손가락질 안 받을 생각을 하나? 받아야지, 당연히. 자식이 부모 안 모셨으면 온 동네 사람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다는 안 된다는 거야. 선택을 해야지. 그, 이건 뭐 누구를 위해서 하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근데 문제는 그두 개를 다 움켜쥐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면 돼요. 확실히 알았어요? 네. 어느 쪽을 선택했어? 좀저남 생각해 보고. 예 네, 아니 생각 안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는 세상에서 남편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럼 모시는 걸로 선택을 했어? 네. 그러면 그랬으면 앞으로 어머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면 안 돼. 항상 남편은 나보다 누가 우선이다. 엄마가 우선이다. 그래서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라 그래, 나쁜 사람이라 그래. 좋은 사람이라 그러지. 근데 여자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을 끊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시비하니까 천벌을 받아. 나이가 들면 여자는 어떠냐? 그 부부가 사랑하는 거, 그걸 질투해가 그 사이에 깨가 정을 끊으려고. 이것도 천벌 받을 짓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으면, 젊은 사람들의 가정생활에, 자녀의 가정생활에 관여를 안 해야 돼. 내가 남의 집 며느리일 때는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자간이기 때문에 내 아이와 나를 생각해서 거긴 절대 관여하면 안 돼. 만약 오랜만에 집에 놀러 오면 모자간에 자라고 방배해주고 자긴 가야 돼. 밤새도록 연원도 하시고 하라고. 둘이서 식탁에도 둘이 앉아서 얘기하고 맛있는 것도 둘이 먹고 여행도 둘이 가도록 도와주고 오랜만에 모자가 만나가 둘이서 얘기하면 재밌겠어. 여러분들도 자식하고 한 20년, 뭐 10년 떨어져 살다가 같이 둘이 여행하면 재밌겠나 안 재밌겠나? 재밌겠지. 그 낯설은 여자 중간에 끼면 기분이 좋나? 좀 생각해봐. 그런 거를 눈치껏 잘 배려해주면 시어머니 좋아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근데 그런 걸 눈치 없이 끼어가지고 노니까 미움받지. 그래서 결국은 남편한테 네가 나하고 결혼했나? 시어머니와 결혼했나? 선택해라. 그걸 어떻게 선택을 해? 이렇게 못되게 굴지 말고 이 자연의 원리에 맞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거나 시어머니가 한 집에 살거나 그거는 그 가족이잖아, 그지? 내가 엮였단 말이지. 그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돼. 항상 그걸 같이 봐야 돼. 나는 저 떼고 이쪽을 가족이라 하지만 그거는 같이 가족이야. 그럼 내가 나이가 들거든. 부부가 결혼하면 그게 가족이야. 내가 그걸 떨어져 줘야 돼. 자녀들의 가정으로부터 내가 가능하면 떨어져야 돼. 그거 관여하면 안 돼. 근데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가봤더니 며느리는 아직도 자고 있고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부엌에서 밥하고 있고 아침에 들어오고 애 깨우고 책가방 챙기고 그럼 짜증날까 안 날까? 눈이 뒤집어지겠지. 근데 장모가 와서 보면 어떨까? 아이고 우리 딸을 저리 아껴주구나 이러겠지. 이게 다 이해관계야. 그냥 자기들 부부야 뭐 어떻게 살든 관여 안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야. 부모 입장이면. 근데 또 법문 잘못 듣고 가가 오늘 스님 법문 들으니까 시어머니는 이 관여하지 마라 그래요. 보세요. 테이프 한번 보세요. 또 이러지 말고. 또, 야, 또, 나이 든 사람은 또 테이프 들고 가가지고, 너희 얘들 봐라. 우리 스님 뭐라 그러더노? 시어머니를 무조건 예의하라 그러지 않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도 거꾸로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 그래서, 딱, 그, 깎듯이, 그렇게, 한 세트로 분리시키면, 그럼 그게 이상 가족이 되는 거야. 그걸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딱 묶어서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그런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고 나아가 키우고 저렇게 해준 게 고맙잖아, 그지? 그럼 그 은혜 갚는 마음. 근데 그렇게 키워놓은 진국은 다 누가 빼먹나? 밖에서 들어온 자가 빼먹는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고생해가 손에 물 담은 안 묻히고 키워놓으니까 며느리는 그냥 막 부엌일도 시키고 막 설거지도 시키고 이러니까 막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올 때는 그런 거 하더라도 없을 때 하라 그러고 있을 때는 참 대우해주고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꼭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돼요.